안녕하세요. 희망을 꿈꾸는 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얼굴을 내민 이유는 제가 4월 한 중순 정도 때부터 해서 영상을 만들고 하면서 8월 초가 되어서 구독자 1,000명이 넘고 그리고 시청 시간이 4천 시간이 넘어서 승인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자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먼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거의 저의 일상이나 텃밭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글로 올리고 그랬었는데 블로그 이웃 중에 한 분이셨던 그 영암에 계신 우리강산 야생화님께서 같이 유튜브를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영상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특수한 장치를 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뭔가를 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내가 저런 걸할수 있을까? 나는 그냥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그냥 단순하게 찍고 올리는 것밖에 안 해봤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그냥 고민해 보겠다 정도만 얘기하고 한 2, 3주가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서 못할 게뭐 있겠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뛰어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4월 중순 정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주말 주택 집들이 있는 곳인데요. 특히 지금 시간대가 점점 어두워지는 밤시간이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모기들이 주변에서 엄청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여기저기서 저를 물려고 해서 아마 제 손이 수시로 움직여질 거예요. 그러면 모기들이 저를 물려고 해서 그걸 방지하려고 제가 움직이고 있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귓전에서 모기들이 엄청 돌아다녀가지고 울리고 있어요. 해서 이 영상을 얼마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인데, 그래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는 올려야 되기에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를 혼자서 했다면, 아마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은 좀 이런저런 거 어려운 게 있을 때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지 않나 싶어요. 먼저 저를 이 세계에 발 딛게 해주신 영암에 계신 우리강산 야생화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같이까지는 아니고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더 왕성하게 활동을 준비하셨던 그레이스 힐링 텃밭님께도 제가 그분에게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거든요. 해서 그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창에 계신 영신다육TV님께서도 뒤에 중간 정도 때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많은 의견도 내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신다육TV님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 시간이 2000 시간대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실은 초반에 영상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조회수가 처음 치고는 굉장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시청 시간이 좀 빨리빨리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조회수가 서서히 하락하면서 시청 시간도 줄어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너구리 라이프님께서 또 어떻게 접하게 돼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다른 이웃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그러면서 텃밭을 일구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 주말 농장 또 저희 친한 지인분이랑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말주택이 있어서 텃밭에 가끔씩 와서 이렇게 텃밭을 조금씩 일구고 있는 초보 취미농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탕이 되어서 유튜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교대 근무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교대 근무가 힘들다고 하지만 솔직히 힘들긴 해요. 그런데 교대 근무의 장점이 바로 남들이 일할 때 쉴 수 있고 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낮근무만 계속 했더라면 제가 유튜브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낮에 일이 끝나고 오면은 정말 다른 일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밤근무를 하고 오거나 이제 저녁에 근무하는 시간대가 되면 오전에 좀 시간이 돼서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 수 있고 밤 근무를 하면 그 밤 근무 이외의 시간은 거의 아이들이 집에 없다 보니까 제 시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거의 제가 활용을 많이 해서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에 좀 할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한 덕분에 제가 이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초반에 그 구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서서히 늘려가는데 그 실시간 방송하는 그 실방을 따라 다니는 걸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솔직히 제가 영상 만드는 것도 휴대폰에 있는 기능으로만 처음엔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이제 궁금한 것은 그 실방을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씩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또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떤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응용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서 어플도 하나씩 알게 되고 이렇게 실방을 통해서 하나씩 정보를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웃들도 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방만으로는 이웃분들을 빠른 속도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서 저랑 이웃을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신 다른 분들을 찾아가서 다시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댓글을 거의 저는 풀로 시청을 하고 그 이후에
영상 뭐지 댓글을 달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다시 저한테 찾아와서 구독을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웃이 빨리 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이웃분들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댓글도 적어주시고 하시는데, 원래는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해줘야 하는데, 제가 일을 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이웃분들 찾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느리지만은 계속 단계단계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계속 찾아가고 있거든요. 늦더라도 며칠이 걸리더라도 꼭 찾아가겠습니다. 늦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얼른 짧게 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제 2의 인생처럼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되는 것,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수익 창출이 된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게 있다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같이 함께 커가는 건 어떨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